집에서 뭐 노세요? 집에서 뭐가 많아? 살림만 하냐고? 아니 바깥에서 일을 하셔? 일을 해요. 바깥에서? 네. 바깥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 됐죠. 28년 안에 된것 같은데. 28년? 네. 일단 어머니 보면은 근데 뭐 바깥에서 일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일단은 이 대주님을 보잖아요. 이 대주님을 보면은 사주팔자가 남달라서 원래 나라에 녹을 먹던가 아니면 내 사업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래. 그래서 뭐 밖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집에 들어오면은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자식 보고 지금까지 살았지. 뭐이 사람 뭐 아버님하고 궁합은 나쁜 궁합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뭐 뭐라 그래야 돼? 엄마한테 무척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 무뚝뚝한 건지 그냥 옛날 사람 스타일 같아. 아버님을 보면은 네. 그래도 엄마 만났으니까 엄마가 참고 사니까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엄마는 뭐 근데 아버님 건강운도 좀 조심하라고 나오셔. 예? 그래서 건강은 좀 살피셔야 될것 같고, 엄마는 크게 봐줄 거는 없어. 근데 엄마는 이제 친정편으로 보면은 우리가처럼 물떠놓고 빌었던 분이 분명히 계셔서, 엄마도 뭐 감수성도 남다르고 촉도 남다르고 꿈자리도 남다르고 이러는 사람이래. 근데 원래는 집에서 살림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런 가물바람 때문에 바깥에서 좀 활동을 하셔야 속에 있는 화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만나고 이런 것도 괜찮다. 그래서 뭐 금전운 같은 거는 삼재라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이두 자녀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제가 볼때 우리 장남아들도 그렇고 차남아들도 그렇고 근데 차남은 지금 뭐 과가 뭐예요? 지금 학교 다닌다고 하는데. 어? 이라고요. 이라고. 네. 그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남 아들은 뭐 직업도 잘 가질 것 같고 얘는 걱정스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장남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으로 자리 잡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왜 그랬대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직업보다는 혼자 조용히 하는 일이나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막 머리가 완전 똑똑하다 소리도 나오지는 않아서 뭐 얘는 좀 자리 잡기 많이 힘들 텐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직장 잘 다니는데. 직장 잘 다녀도 끝까지 다니겠냐고. 이제 26밖에 안 됐는데. 자리를 잘못 지킬 것 같고, 직업이 자꾸 여러 번 바뀌거나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런가 지금 보다. 직업이 뭔데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직업 끝까지 잘못 지킬 수도 있어요. 아, 이름은 바뀐다고 나와요? 예, 네, 자리를 잘못 잡는데요. 지금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 들어갔어요. 오래됐어?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은 괜찮은데 아들들을 보면은 차남은 그래도 얘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거든? 뭐 자랑할 만한 명함은 가진다 소리가 나와. 근데 우리 장남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랑할 만한 명함 가진다 소리 나오지 않고 지금 하더라도 그 직업을 오래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뭐 하다못해 뭐 공부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지가 뭐 여기에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차라리 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나라에 녹을 먹어서 안정적인 걸로 아예 가라고 좀 하는 게좀 어떨까 싶어. 그래서 하더라도 나는 직업 자리 잡았단 말이다. 오지가 않아. 그리고 어머니 빼고 식구 수대로 이동수가 다 보이는데 이사 계획 없으세요, 지금? 지금 이사계획은 아직은 지금 이사 없어요. 계획 없어? 네. 근데 어머니 빼고 식구 수대로 이동수가 보이거든? 그래서 뭐 집에 이사가 됐던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뭔가 바쁠 일이 있던 부서 변동이 됐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제가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한게 있었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누구 이름으로 하셨어? 제 이름으로 한 것도 있고 남편 이름으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동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도 했다시피. 그래서 엄마는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팔리는. 것도 이동에 문서가 이동하는 거고 변동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그럼 안 팔린다는 거네, 그죠? 엄마 이름으로 된 거는 조금은 어려워요. 남편은? 아버님 이름으로 된 것도 지금 내놓으신 거야? 그러면? 남편 이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내년에 내놓을 거거든요. 내놓으려면 지금 빨리 내놓지 왜 내년에 내놓으려 그래? 아, 지금 안 팔릴 것 같았어. 엄마 이름으로 된 거는 내놨고? 네, 제가 내놨어요. 엄마는 내놨고? 내년에 내놓는다고 해도 뭐 바로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해는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올해 내놔서 내년에 팔리는 건지 내년에 내놔서 내후년에 팔리는 건지 남편 것도요? 남편 거가 엄마 거는 문서 변동수가 없어. 그래요? 네. 그게 가장 걱정이야? 네. 그거 말고는 없어. 그거 팔면은 뭐 하게? 대출부터 빨리 갚아야죠. 이자값이 비싸서? 네네, 그렇죠. 이자값 내고 정리하고. 네, 정리하려고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현찰 지고 있게. 네. 그래요. 뭐 그렇게 둘, 하든 뭐 좀. 둘 다 힘드네요, 그러면. 어? 저랑 남편 둘 다 힘든 거네요. 차라리 남편분 거가 빨리 나갈 것 같아요. 둘 다 만약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당이 이렇게 말해도. 그렇다고 계속 내비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네. 네. 일단 여기저기 많이 내놔봐. 근데 엄마 문서보다는 아버님한테 변동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 빼고 식구수대로 변동수 있다고. 네. 그 작은 애들은 뭐 잘 될 것 같아요? 작은 애는 이름 그래도 자랑할 만한 명함이 생긴대. 그 무슨 과고 엄마가 말한 게 무슨 과인지도 모르겠고 그 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장남보다는 차남이 잘 돼요. 네. 그 남편 회사가 이번에 딴 데로 넘어간다는데 되게 잘 될지 모르겠네. 뭐 큰 회사요? 뭐요? 합병하는 거 회사라는데 뭐요? 일단 그런 회사로 넘어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회사 안에서도 변동수가 있는 거네 지금 그러면 아버님은? 네. 그치? 그럼 합병을 하면 아버님은 그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합병을 한다 하더라도 합병하고 나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조금 사람들한테 치이는 게 보여. 근데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연세도 이제 있으신데 뭐 더 욕심내서 뭐해? 안 그래? 그럼 이제 저랑 남편은 뭐 돈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돈에 대해서는 뭐 문서에 묶여 있고 그렇지 뭐 엄마네가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렇죠. 이자 때문에. 이자. 네. 금리가 올라서. 그렇죠. 근데 M&A 하면은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잘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버틸 만큼 버티라고 해. 뭐 오래 댕겨야 뭐 5, 6년 아니겠어? 그렇죠. 네? 네. 네. 그때까지 댕기면 잘 댕기는 거고 합병하고 나서 그 합병하고 나면은 그 회사에서 눈치를 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이게 조금 두려워요. 근데 만약에 직업을 잇는다 하더라도 명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몸수가 안 좋아. 몸수가 안 좋아요? 네. 어디가 그러니까 아픈가요? 어디가 아프다라기보다는 몸수가 안 좋아야 되는 운에 직업을 잃거나 금전으로 좀 손해보면은 그걸로 명을 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금전을 지키고 식권을 지키다 보면은 내가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는 수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잃어버려야 되는 운이야. 아버님아. 네. 한 2년만 고생해봐요. 그러면은 금전으로 뭐 문서 정리하고 하면은 조금 풀리긴 하겠어. 지금 삼재가 집구석에 세 명이에요. 누구 하나 죽어서 안 나간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셔. 욕심 부리지 말고. 맞아요, 진짜. 알겠어요? 네. 예, 그럼요. 사지 멀쩡하고 다 직업 괜찮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럼. 괜찮아요. 뭐 네. 별로 나쁜 것도 없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